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이 카카오라는 노란 창이 멈추면서 마치 재난이 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카카오 공화국에 살고 있었다.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먹통이었는데요. 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대기업으로서 누리는 것에 비해 대비가 너무 안일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길어지는 먹통 사태부터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배터리가 있는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시작됐고 밤 11시 45분쯤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지하 3층에 가서 살펴봤고요. 아직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매캐한 그런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었고요. 문제는 전원이 차단된 서버들입니다. 카카오는 오후 3시 반부터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고 불편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장기간 먹통 기록입니다. 지금 정오 12시를 넘겼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여전히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과 파일 전송 역시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택시 호출은 물론 카카오페이 등도 온종일 먹통이었습니다. 카카오는 하루가 지난 오후 5시에 카카오톡 일부 기능과 카카오페이 송금 결제, 택시와 대리기사 호출 등 생활 밀접 서비스부터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서비스의 완전 복구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3만 2천 대라는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는 판교 외 안양 등 다른 세 곳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만 비상시 역할을 이어받는 이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데이터 통신망의 허점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 복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카카오가 생업과 직결된 분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루 장사를 아예 공쳤습니다. 택시기사는 손님을 찾아 헤맸고요. 음식점은 배달도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열린 지구촌 축제로 이태원 밤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시민들은 택시를 부르는 걸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택시 타려고 했는데 카카오가 이제 안 잡히니까 이제 대중교통 타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택시 기사들도 속이 탑니다. 택시 호출은 물론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90%가 카카오 손님이에요. 10% 정도가 길 손님인데 길 손님을 더 잡으라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운행을 포기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20만 원 해서 24, 5만 원? 근데 어제는 안 됐다니까 아예 손님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일찍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국민들이 멘붕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달 주문을 포기한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 호출액 가운데 상당수가 카카오 지도와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안 돼서 결제 취소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꺼버렸어. 배달을 다. 왜냐면 고객님하고 약속이잖아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이상원 씨는 주말 장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평소 주말이면 30건 넘게 들어오던 주문을 어제부터 단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돈들이 엄청 큰데 저희한테는 큰 타격이죠. 카카오톡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국민 플랫폼인데 이렇게까지 대비가 안 돼 있을 줄은 저희는 몰랐고. 택시기사와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특히 심각하게 들여다볼 부분은요. 의료 분야 같은 공공 서비스까지 민간인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배정하던 카카오 단톡방이 멈췄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 배정팀과 경기도 내 보건소, 병원 응급실 관계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상태와 병상 유무 등을 공유하는데 어제 오후부터 중단됐습니다.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코로나 환자 병상 배정 여부를 확인했고 응급 환자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각 병원에 여기 받을 수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자 하면서 자료를 막 올린단 말이야. 이게 안 된 거지. 그 시간 동안 전혀 배정이 안 된 거지. 오늘 오전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으면서 전화번호 등을 공유하고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370여 명이 모인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 전국 소방재난센터와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한 사건 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모바일 상황실입니다. 자수성 환자가 발생했으면 병상 수 그리고 병상 어떤 어느 정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시간 통화를 단톡을 하거든요.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아무런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재난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못 보내는 상황인지. 불법 주정차 등을 신고하는 행정부의 안전신문고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위치 정보를 카카오와 연동해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의료와 행정서비스조차 민간 단일 사업자에 의존한 데 따른 한계가 이번 먹통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시장을 90% 가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망친 건 만 하루 정도였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몇몇 거대 기업들에게 우리 삶의 리스크를 통째로 맡겨놔도 되는 걸까? 자, 최승현 기자 보도 보시고요. 남아있는 사안들을 곧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먹통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회사 업무부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일을 처리해왔지만 카카오톡을 맹신해온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 업무들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 업무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되게 이 공화국에 갇혀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카카오톡에만 의존하면 나의 업무와 생활에 좀 지장이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급하게 설치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카카오로 이제 교통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부터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급하게 다운받아서 찾아봤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카카오톡 대화가 단절되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들어가면은 그냥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뜨고 당황스럽고 친구들이랑 연락이 잘 안 돼서 좀 불편했어요. 기프티콘 선물과 결제 등 각종 금융 서비스부터 음악, 웹툰, 교육까지 먹통이 돼 일상을 망쳤다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기프티콘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일반 결제로 하였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그런 거 연동해서 그걸 카카오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카카오가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역대 최장 시간의 카카오 서비스 대란에 시민들의 일상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강유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카카오톡 거의 안 쓰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먹통이 되면서 정말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카카오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지난달 카카오톡 월간 사용자 수는 4,340만여 명에 달합니다. 5천만 한국인 5명 중 4명이 쓰는 만큼 국민 메신저나 다름이 없습니다.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 결제와 선물 주고받기 등 카카오는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케이스를 다 추리기 힘들 만큼 정말 먹통 피해도 많고 또 종류도 다양했거든요. 카카오 킥보드를 이용했는데 네. 반납 처리를 못해서 이용요금이 5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피해 호소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인증이 안 돼서 다른 서비스 이용도 못하는 간접 피해도 큽니다. 네. 한 예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로그인이 안 돼서 거래 자체를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업비트가 카카오톡과 애플 아이디,
두 가지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인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야 뭐 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복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거거든요. 화재로 서버가 셧다운됐던 판교 데이터 센터는요. 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 3시간 후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데이터 센터로 빠르게 돌렸기 때문인데요. 반면 카카오는 판교가 메인 센터인데 셧다운 후에 다른 곳에서 역할 이어받기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두 군데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응의 문제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평소 위험 분산 투자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로 이원화 문제인데요. 카카오는 판교 외에 세 곳의 데이터 센터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여유 용량을 가지고 있다가 화재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데이터를 재빨리 분산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원화 처리가 잘 안 됐고요. 서버 용량도 부족해서 복구 시간도 오래 걸린 겁니다. 네. 또 수시로 정보를 백업을 해둬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이걸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이런 재난 대응에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요거는 카카오하고 SKCNC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화재뿐 아니라 북한의 해킹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대로라면 피해를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4년 전에 KT 아연 화재 때는요. 예. 카드 결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고 개인 고객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회사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건 초유의 사태인데요. 일단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서비스가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광고와 쇼핑, 멜론 같은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반면 메시지 등 먹통으로 아무리 피해를 봐도 공짜 서비스인 만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택시 호출, 카카오 T의 경우에는요. 택시기사 90%가 공짜 매칭 서비스를 쓰는데요. 네. 카카오가 평소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려온 만큼 하루 장사를 날린 택시기사 보상 문제는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사태의 가장 근본 원인은 SKCNC가 전원을 차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한 뒤 SKCN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딱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간 아동 1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용기를 낸 신고자가 또 있었던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법원 곳곳에 200명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곧이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법무부 호송버스가 바로 옆 검찰총사로 들어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겁니다. 김근식 출소에 대한 악화된 민심과 만일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해 놓은 겁니다. 당초 김근식은 15년 복역 후 내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16년 전 아동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김근식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만기 출소를 이틀 앞둔 어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2006년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래 7년 뒤인 2013년까지였지만 2012년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언제든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김근식이 의정부의 갱생시설에 머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주민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영장 청구는 시민사회 반발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10년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유의 3연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개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나자마자 시진핑 1인 독주 체제가 완성될 걸로 보이는데요. 개막 연설부터 대만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 들어서자 2,300여 명의 중국 공산당원 대표들이 기립해 박수를 칩니다. 중국 공산당 第20次 全国代表大会 현재 개막. 5년에 한번 열리는 당대회는 일주일간 중국 공산당원 대표들이 모여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을 뽑고 공산당의 헌법인 당장 개정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1시간 44분간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시 주석은 앞으로 공산당의 중심 임무와 관련 현대화라는 단어를 50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고 경제발전 수혜를 공유하는 공동부유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대만을 두고는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당대회 기간 수도 베이징에는 6교마다 초소가 생기고 전담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최근 고가도로에 시진핑 비난 현수막이 내걸린 시위가 발생하자 경계를 강화한 겁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영수라는 칭호를 얻어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악화와 제로 코로나로 어수선한 민심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시진핑 신체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에 더 박차를 가할 겁니다. 이 꿈을 현실로 바꿀 무기가 바로 반도체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해서 미국도 글로벌 시장 재편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보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빌딩 수비로 날아오르는 이 택시는 중국의 벤처기업 샤오펑이 만든 전기비행 택시입니다. 한 번 충전에 30여 분간 운행할 수 있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은 물론 무인 비행도 가능해 미래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서비스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Because Dubai is the most innovation cities in the world. And this is our first public flight globally. And this is our first step to the international. 아이들이 직접 타고 등하교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말. 다양한 감정을 식별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형 로봇 휴머노이드 사이버원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유연한 움직임의 댄싱 로봇, 자율주행 택시까지. 이 모든 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신사업 질주에 미국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2일 공개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는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o lead the world in producing these advanced chips. This law is going to make sure that it will. 해당 기술이나 장비가 첨단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게 제재의 표면적 이유지만 반도체 기술 분야에 목줄을 쥔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래 먹거리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반면 시진핑 3연임 시대가 개막을 하면 중국은 제조업 초강대국을 목표로 설정한 중국 제조 2025를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로봇, 전기차 등 10대 핵심 산업을 육성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반도체 굴기 역시 중국 제조 2025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을 의뢰해서 그 만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중국에서 직접 만들겠다.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중국에 있는 것입니다. 핵심 기술을 마당 안에 두고 담장을 높이는 미국과 기술 자립이 국가 안보라고 외치는 중국의 벼랑 끝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아입니다. 감사원이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집중 감사에 착수합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뜯어보겠다는 건데 이른바 민주당이 감사 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내일부터 한 달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에 착수합니다. 산자부와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해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행계획을 점검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원전 정책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3, 4년간 태양광,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이 잘 됐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초래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감사원이 더욱 분발해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민주당이 표적 감사라며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 감사원법 개정안, 이른바 감사완박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감찰 시 국회 보고 의무화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처벌 강화 역시 이미 형법에 규정돼 있어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한편 직전에 감사원이 발표했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이미 뜨거울 대로 뜨겁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불발된 이 문 전 대통령 조사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맞섰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고 이대준 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십시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실종 보고를 받은 뒤 고 이대준 씨가 사살되기까지 3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은 권력의 붕괴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다.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인 양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토론회를 열어 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미성년자인 우리 청소년들 보호하는 법은 많은데요. 정작 들여다보면 참 헷갈립니다. 특히 18, 19, 몇 살까지를 청소년으로 볼지 법마다 다 달랐는데요. 일일이 신분증 확인하고 장사해야 하는 사장님들이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만 19세 미만, 이 기준 딱 하나입니다. 송천욱 기자입니다. 만 19세가 되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살 수는 있지만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마다 다른 청소년 연령 기준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하면 일괄적으로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PC방과 노래방 등 청소년 심야 출입을 제한하는 법엔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하되 나이가 넘어도 재학 중이라면 청소년으로 간주합니다. 연말 또 졸업 시기까지 될 때는 굉장한 혼란을 느낍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국민건의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청소년보호법 기준인 만 19세로 청소년 연령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심야에 PC방이나 노래방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4월에 낸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법안끼리 충돌을 하는 부분을 없애고자 저희는 입법을 한 거였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법안이. 정부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 등에서 묶음 판매만 가능한 라벨이 없는 생수를 낱개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동상이몽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대응이 나섰죠? 네, 오늘 오후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는데요. 네.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지역에 불이 나서 이 전체를 네이버에 또 뭐 카카오에 이 전체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이런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들은 덜 됐고 그런 제도적 조치들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자, 저희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야 과방위원들이 보신 것처럼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종합국감에 이제 기업 경영진들을 부르겠다, 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네, 책임규명을 위해서 SK, CNC,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영진들을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도 모두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네. 하지만 누구를 부를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또 SK C&C의 대표는 거의 합의가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한 이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 건지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카카오나 SK C&C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최태원 SK 회장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까지 부르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증인 선정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속내가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참에 네이버 경영진을 불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따지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체제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앞둔 과방위는 내일 중으로 국감 증인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 정치권에서 이게 과연 지금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걸 두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네, 정진석 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인데요. 각 선거구의 대표인 당협위원장 공석을 채우고 당무감사에 나서는 게 과연 지금 해야 할 일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여기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당협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자리다 보니 2024년 총선 공천과 무관치 않은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수도권 한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다음 당대표가 오기도 전에 일을 벌이는 건 상식과 시기에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정진석 위원장 비판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지금 당무감사 있지. 예, 예. 유승민 계열 사람 그리고 이준석 계열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또 현 비대위 입장에서 보자면은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김행 비대위원은 SNS에서 어처구니 없는 비난이라며 정당이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일을 비대위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줄 세우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당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원외 위원장들을 만난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계획인데요. 취임 후 첫 격려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이 하나가 돼 내용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관심 갖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요. 폭등기 직후에 닥친 부동산 침체가 심각합니다. 특히 신축이면 불티나게 팔리던 게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아무리 고금리 때문이라지만 특히 대구와 포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미분양이 크게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 현장. 입주자 모집 현수막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광고판들이 난무합니다. 지난달 태풍 피해를 입었던 하천을 따라 공사 중인 아파트 3개 단지 모두가 비슷한 처지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내부엔 방문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입주 시 혜택이 대폭 늘었다며 분양받을 걸 권유합니다. 인구 49만 명의 포항은 지난해 11월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41가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200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무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포항의 적정 아파트 공급량은 연간 2,400여 가구로 평가되지만 올해만 6,000가구 넘게 분양 시장에 나옵니다. 인구는 자꾸 도는데 이 아파트가 자꾸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지금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분양이 되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인구 240만 명의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입니다. 학군이 좋고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마다 분양문의 광고가 붙었지만 찾는 사람도 문의 전화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8,300여 가구.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과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대구 남구 등의 순입니다. 고금리의 대출 제한, 공급 과잉까지 더해져 아파트값 하락을 부채질하다 보니 분양가보다 수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부동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으로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에 따른 경제의 악영향을 걱정합니다. 반토막이 나면 좋겠지만 자산 가치 하락은 이 소비 축소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사고 보자는 투기 심리와 지으면 팔리겠지라는 공급 과잉에 지방 부동산 시장엔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한파는 경부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입니다. 이번 주말 높고 파란 하늘에 햇살도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을.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한 먹거리를 찾아서 전국이 붐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가을 햇살을 한껏 품은 국화가 다채로운 색을 뽐냅니다. 18,000 송이 넘는 국화로 출입구와 봉황. 탑뿐 아니라 예산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 동상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국화 앞에서 사진 찍기는 필수. 달달한 국화향은 덤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근 국밥집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흰쌀밥을 말아 먹으면 가을철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같이 모시고 나왔는데 이렇게 다 모여서 먹으니까 행복하고 맛있고 좋네요.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상인들은 오랜만에 밀려드는 손님 발길에 밥을 못 먹어도 싱글벙글 웃음이 납니다. 줄도 끝도 없이 이렇게 서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700그릇 정도는 기본으로 팔고 있습니다. 예당호를 가로지르는 402m 길이의 다리가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출렁입니다. 소나무숲 사이로 모노레일 열차도 지나갑니다. 탁 트인 호수 전경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기차를 타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약간 덜컹덜컹 거리는데 그 큰 놀이동산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완연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객이 붐볐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엔 순찰부터 민원까지 온갖 궂은 일을 해결하는 우리 동네 순찰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특이한 건요, 곁에 충직한 반려견이 있다는 겁니다. 장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광조끼를 맞춰 입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동네 골목을 산책합니다. 전구가 나간 가로등을 발견하자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합니다. 여기 꺼져있네. 120 거길로 신고하자. 서울톡.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반려견 순찰대입니다. 주인이 반려견과 매일 산책한다는 걸 착안해 지역 방범 활동을 접목했습니다. 신호를 진짜 잘 지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보행자 보시고 저희도 보시고 이제 많이 멈춰주시고. 가로등이 한 10개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신고했더니 저희가 보지 못한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적적한 어르신들의 말벗과 산책 도우미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예, 제가 유기견배 20년도 키웠어. 아주 사랑스럽죠.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어르신들 지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별일 없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다니고 전에 그냥 다녔을 때보다는 더 관심을 더 갖고. 조망이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같은 간단한 훈련이 되고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면 누구나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쓰레기 무단 투기나 시설물 파손 등 생활 안전 신고부터 주취자 발견까지 900여 건의 신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서울시 9개 자치구에 240여 팀이 무료 자원봉사로 활동 중인데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태연, 몬스타엑스, 자이언티, 대표적인 K-POP 스타들인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비자가 안 나와서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 과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K-POP 공연이 반쪽짜리로 전락한 사연을 김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LA에서 이틀간 열리는 K-POP 공연 현장입니다. 무대에 선 가수들은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여느 K-POP 공연장과는 달리 빈자리가 많아 다소 한산한 느낌입니다. 당초 이 무대에는 태연, 몬스타엑스, 자이언티 등 유명 K-POP 가수 15팀이 출연하기로 돼 있었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7팀의 출연이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인 KAMP 글로벌은 이런 사실을 공연 하루 전에야 알렸는데 팬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일부 팬은 항공료와 숙박비 손해가 커 법정 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최 측은 공연 파행의 원인에 대해 비자 문제라고만 밝혔는데 K-POP 가수들이 미국에서 유료 공연을 할 때 받아야 하는 공연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대중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KAMP 측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K-POP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계획이 급속히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연 비자를 받은 가수들의 공연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지 시간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남은 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달리기 좋은 가을입니다. 가을 마라톤 코스로 가장 아름답다는 경주에서 9천여 명이 달리기와 가을 경치에 빠져들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코로나를 뚫고 3년 만에 열린 경주 마라톤. 전국에서 모인 9천여 참가자들은 출발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힘차게 출발한 이 코스는 가을 마라톤 코스로 가장 아름답다는 천년고도 경주입니다. 울긋불긋 가을색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코스 주변으로 첨성대와 고분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국제대회 부문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없는 대회라 초반 오버페이스로 기권하는 선수도 나왔습니다. 케냐의 캠보이는 레이스 중반부터 치고 나와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km 지점에서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승부는 골인 지점 4km를 남겨두고 갈렸습니다. 케냐의 코리르가 막판 스퍼트로 국제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4살의 늦가기로 마라톤에 입문했지만 레이스 막판 20도를 넘는 늦더위에도 경쾌한 막판 질주를 선보였습니다. It was so joyful for me after competing a big race like this without a pacemaker and it was a hilly and hard course. I'm so happy. 코리르보다 10초 늦게 들어온 케냐의 키플라가트가 2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부문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영욱이 남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선 K워터의 이숙정이 가장 먼저 골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노랗게 물든 단풍이 계절을 알립니다. 어제 설악산 모습인데요. 이제 강원 산지는 노란 가을빛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의 설악산과 오대산이 단풍 절정을 맞이하니까요.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바람까지 쌩쌩 불어서 반짝 초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20도까지 오른 서울은 내일 14도에 그치겠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도 5도 이상 떨어져 춥겠습니다. 대전 16도, 광주 17도, 대구는 18도까지 그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엔 강한 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에 한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